자, 그러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예, 그 예.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일반 투자자분들이 재무제표 하면은 딱두 가지를 떠올리세요. 첫 번째 어렵다. 숫자가 일단 복잡하죠. 예. 수학도 잘 못하는데. 두 번째 내용이 너무 많다. 사실 뭐 기업 하나를 제대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안 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한 5분, 10분 동안 말씀드리는 것만 좀 제대로 숙지를 하셔도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는 아, 어느 이해할 정도 수 이해할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요. 그래요? 일단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근데 이것도 읽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그 순서를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재무제표는 그냥 거기 있는 숫자 그거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서로 비교를 해서 봐야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기업 분석이 아,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세 가지를 예, 각각 비교를 해야 비교를 하면서 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봐야지만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매출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느는 회사가 좋은 회사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영업이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3년 연속 영업 적자인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식당이 음식 맛도 별로고 뭐 위생 상태나 서비스도 별로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당이 뭐 3년 동안 계속 적자다. 그럼 남아날 게 없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적자를 내는 회사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재무 상태도 안 좋겠네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절대 하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뭐 이를테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종목 편입된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나서 우리는 이제 재무 상태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 상태표에 있는 각 계정 과목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볼게 아니고 꼭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매출액은 별로 늘지가 않았는데 매출 채권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 매출 채권이 이제 기업이 제품, 생산된 제품을 외상으로 파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출은 안 늘었는데 매출 채권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 그 얘기는 이제 기업이 여기저기 외상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외생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채권이 막 갑자기 늘어나면 그 이유를 반드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 재무제표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기업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그건 주식 알려야 담당자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재무자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뭐 이를테면 매출이 늘면 재무자산서 느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제품을 10개 만드는 회사랑 100개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재무자산이 차이가 생기겠죠. 단지 너무 많이 좀 증가하면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유형 자산도 이를테면 성인 투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그럼 당연히 과잉 설비 투자라고 저희는 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무 상태표에 있는 각 계정 과목은 매출액이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 현금 흐름표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문제 기업은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일단 기업 재무제표는 그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실제로 기업에 돈이 들어온 거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하고 그 현금, 그 기업에 들어온 현금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를테면 A라는 기업이 오늘 그 50원을 주고서는, 현금을 주고서는 원재료를 구매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100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매출은 100원이 되고, 근데 그 비용이 50원이 되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50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기순이익은 50원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기업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보면은, 일단 돈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겠죠. 왜냐면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지를 50원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오히려 50원이 현금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단기 순이익하고 현금 흐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므로써 우리는 그 단기 순이익하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만약에 계속 외상으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그 회계상으로는 이익을 분명히 냈는데 그 외상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안 들어오고 기업이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현금 흐름표를 꼭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순이익하고 현금 흐름표에 계속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뭐 일시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외상으로 판 물건을 팔았는데 해가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시점에서는 그 단기 순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차이가 생기겠죠. 근데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으면은 그 다음 해에는 당연히 또 다시 그걸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으로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은 우리가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문제되는 기업을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그 수치가 높으면 이제 영업이 잘 되는 좋은 그렇죠. 회사라는 거겠죠. 예. 그 재무제표를 꼭 저희는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뢰할 만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하면서도 참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회사가 내년 실적 전망을 하면서 내년에 매출은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일 겁니다. 단지 그렇게만 쓰고 어떤 그거에 대한 실적을 전망한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런 리포트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 그런 리포트는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에 뭐 낸드에 한 10조를 투자하기로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사가 납품되는 장비가 이를테면 한 뭐 1조 정도의 장비를 삼성전자가 그 그러니까 주문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에서 어떤 비중이 뭐 이를테면 30%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매출이 내년에는 얼마가 되고 영업이익이 그래서 얼마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서 제시를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좀 신뢰도가 높은 리포트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보통 리포트를 보면 네. 사실 어떤 사람, 사실 뭐 리서치 센터장이 이렇게 보낸 어떤 리포트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보지만 네. 그냥 그 일반 애널리스트들이 한 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잖아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아 떴네 그리고 그냥 목표주가만 보고 예. 예, 목표주가만 싹 보고 근데 그 증권사별로 뭔가 뭐랄까 더 신뢰 있는 그러니까 리포트에 정말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증권사가 있나요? 아니면 다 비슷비슷한가요? 퀄리티가? 일단 그거는 현업에 계셔가지고 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자기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리포트가 나온다. 네.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그 애널리스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리포트를 내기 전에 기업을 방문해서 주식 IR 담당자랑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그 IR 담당자가 이를테면 내년에 매출이 100억이고 영업이익이 10억입니다. 전망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따라서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내년 매출을 전망을 한 100억, 또 뭐, 110억 정도 하고, 영업도 비슷하게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땐 도저히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봤을 땐 매출이 50억이고, 영업이익은 거의 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그걸 과연 쓸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쉽지가 않겠죠. 왜냐,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따르게 쓰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리포트를 보면 증권사별로요. 네. 그러면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수시로 그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 리포트가 더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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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목표 주가, 그러니까 뭔가 아 이거 정말 신뢰할 만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목표 주가의 기준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제시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일단 리포트가 우리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실망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시로 목표 주가를 바꾼다.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뢰를 못 하시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리포트를 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업을 가거나 또는 기업에 컨택을 해서 현황을 계속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내는 순간에는 적어도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리포트를 내, 목표지가 좀 반경이 되더라도 수시로 낸 리포트가 계속 기업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증거고, 따라서 가끔씩 뭐 이를테면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리포트보다 당연히 신뢰도 높은 리포트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그 목표 주가를 바꿨을 때 이게 단순히 뭐 이를테면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목표 주가를 변경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기업에 변화가 생겨서 목표 주가를 변경시킨 건지, 그걸 판단하는 건 사실은 저희 몫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기업을 리포트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네. 현대건설인데요. 2018년도 이제 상반기에 대북 경협 해가지고 그 이런 관련 주식들이 많이들 올라갔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현대건설도 많이 떴어요. 현대건설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뜨다 보니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리포트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30년 전인가요? 독일 통일 그런 전후 상황까지 갖고 와서 근거를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목표지를 정했는데, 사실 신뢰가 떨어진 리포트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 30년 전에 일을 지금 와서 대입을 시키다 보니,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아, 어거지다. 좀 주가가 올라가니까 애널리스트가 나온 리포트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리포트에 보면은 목표 주가와 함께 매수, 네. 뭐 보유, 뭐 이런 의견들이 있지 나오죠. 않습니까? 예. 매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매수 의견을 믿을 만해요? 그 매수 의견 나오면 그 진짜 그거 믿고 사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기 전에 이제 매수 추천 사유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매수 추천의 사유가 한 개인 것보다 두 개, 세 개인 리포트가 더 신뢰도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기업의 여러 분야에서 좋아지다 보니까 매수 추천의 사유가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 따라서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겠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매수 추천의 사유가 하나인 것보다는 적어도 두 개, 세 개인 리포트가 좀더더 믿을 만한 리포트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한 리포트만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뭐 부정적인 게 많진 않지만 네. 네. 어쨌든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리포트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도 리포트를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홀드 리포트만 내더라도 사실상의 매도 의견이라고 좀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그 종합적인 의견이 되게 중요한데, 이를테면은 그 최근에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그 보톡스균주 그거 갖고서 소송을 재판, 하고 막 예.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를 낼때뭐 이를테면 대웅제약 또는 메디톡스 한쪽만의 의견을 반영한 리포트를 내는 것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는 리포트가 좀더 신뢰도 높은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 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면은 성향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엔젤, 그러니까 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리포트 딱 나면 목표 주가 딱 보고 아 이거 아직 갭이 있네, 아 살만하네, 아 조금 더 보유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게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목표 주가 계산식을 어떻게 했는지.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업종 과거 뭐 평균 펄을 적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당연히 신뢰도가 예, 떨어지는. 높은 시기에 펄하면은 당연히 이제 목표가 높을 테고, 낮은 펄하면은 목표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야지만
리포트를 우리가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국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보다는 약간 외국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조금 더 신뢰도를 받는 것 같아요. 외국계에서 나오면 주가가 그만 더 많이 저 순간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꿈쩍도 안 하던 주가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는 막 크게 반응하는 그런 걸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내 증권사랑 외국계 증권사의 리서치 시스템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자동차 업종이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한 분 또는 그 밑에 다른 보조하시는 분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전체 자동차 산업을 다 커버를 하세요. 근데 그에 반해서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자동차 업종이다. 그거는 그 유럽을 지역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고요. 또 미주 지역을 또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을 따로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거대 시장을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만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맡은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일주일,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유럽 쪽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자동차 회사는 어디인지, 또 뭐 이를테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그 회사의 한 해에 통일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한 분이 이렇게 좀 커버하는 리포트보다는 당연히 지역별로 있는 애널리스트가 점점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리포트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 리포트보다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좀 더 영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 외국계 어떤 브랜드 밸류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좀 더 신뢰도 높다는 건 이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